와, 너무 맛있는 거야. 너무 달아, 너무 달아. 네, 안녕하세요. 세영태 승관입니다. 코스모폴리탄 취향 맛집 줌터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아주 즐겨 마시는 핸드드립 커피가 여기 있네요. 오, 너무 좋아. 이런 감성적인 원두 이름. 공기와 꿈. 커피거든요. 아, 바이브. 아, 일단은 좀 고소한 걸 좋아해요. 또 다크 초콜릿 향 나는 걸 좀 좋아하고. 노산미. 아직은 노산미. 산미 좋아하는 사람 거의 없지 않나? 좋아하세요? 그래요? 나랑 안 맞는. 노산미. 일단은 얼음이 부족하면 조금 못 먹어요. 좀 넉넉하게 이렇게 흔들었을 때 그 얼음의 그 그립감이 있어요. 좀 넉넉하게 있는 느낌이 좋아요. 그런 것도 좀 중요한 것 같고 딱 그 정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 어릴 때는 그냥 맨날 막 녹차 프라푸치노 막 웬만한 그 아이스 블렌디드 종류 있잖아요. 살 디룩디룩 찌는 거. 그것만 좋아했다가 이게 이제 이걸 너무 먹으니까는 다이어트 할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시고는 싶은데 근데 단 걸 못 먹을 때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어볼까? 시작을 했는데 좀 적응할 만 하더니 이제 어느새 이제 이걸 하루에 한 잔도 안 마시면 이제 못 사는 지경이 돼버렸죠. 그래서 우리 캐럿 분들도 승관아 카페인 좀 줄여라 그만 먹어라 해서 요즘에는 디카페인을 위주로 먹고 있습니다. 예. 아, 아메이트. 누가 있을까? 아메이트. 그래도 뭔가 비슷한 타이밍에 촬영 중간에 아를 찾는 매니저 형한테 이런 하는 멤버가 딱 저랑 이제 쿱스 형이 보통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진짜 모르겠어요. 커피의 힘이 그래요. 진짜 뭔가 잠깐의 그 입가심으로 힘이 나고 또 건강에도 실제로 좋다고 하니까. 예. 그쵸, 그쵸. 아메리카노가 아무래도 그 커피 원두 속에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항산화 효과도 있다고 그러고 운동 효과를 높여준다는 얘기도 있고요. 하루 커피 세 잔이라는 책도 있어. 근데 이제 또 커피가 좋다, 안 좋다라는 그 얘기가 아직도 비타민이 좋다, 안 좋다 하는 것처럼 굉장히 이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는데 뭐든 많거나 너무 없어도 안 좋다. 딱 적당히만 먹는 걸 추천드린다 하고 싶습니다. 아, 기록. 있어요. 저 막 되게 찍어둔 거 많은데? 아까도 촬영하면서 이렇게 찍었어요. 이거 알고 찍은 건 아닌데, 진짜. 요즘에는 막 그렇게 많이 찍지는 않는데, 얼마 전에도 그냥 고향 친구한테 문자하면서 그냥 이런 거. 혼자 괜히 감성샷. 예. 혼자 감성샷. 이렇게 찍습니다. 아채 몇? 아채. 진짜 4개까지 먹어봤던 것 같은데 그럼 진짜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디카페인을 주로 먹는다는 생각을 해야 적절한 양의 카페인을 섭취하거든요. 제가 항상 커피를 한 잔만 마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웬만하면 디카페인을 먹으려고 해요. 네. 커피는 몸이 좋은데 이게 카페인이 사람이 너무 많이 먹으면 이게 저도 이제 자면서 이제 심장이 벌렁벌렁 되더라고요. 잠이 안 와, 잠이. 커피가 아무리 좋아도 잠보다는 네, 잠이 짱이기 때문에 요즘 좀 느꼈어요. 아, 내가 진짜 커피 조금 줄여야겠구나. 네. 아, 진짜로 너무 많지. 아, 제가 아무래도 막 부승관리라는 뭔가 별명이 있어가지고 뭔가 승관이는 뭔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을 때도 디저트 안 먹을 것 같아 막 이러는데 제가 또 한치팅 하거든요. 네, 제대로 내가 진짜 치팅을 하고 싶다 이러면 그냥 요즘 완전 그 유명한 그 도넛 아시죠? 그 노우 노로시아카는 그 도넛도 엄청 좋아하고 그걸 제가 민트 초코 도넛에 먹어봤거든요. 와, 너무 맛있는 거예요. 오늘도 품절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화보니까 참았지. 아, 갑자기 너무 사담으로 이어진 것 같은데요. 그것도 그렇고 마카롱도 좋아하고요. 마카롱에도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그 엄청 단 거에 먹으면 이게 사람이 탁 살아나죠. 카야토스트도 있고요. 크로플도 있지, 크로플. 크로플도 있어요. 아, 너무 많지.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 커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원두를 가리지 않고 먹어줘야 되는데
전 진짜 커피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가 봐요.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제가 얼죽아였잖아요. 요즘 얼죽아까지는 아니에요. 저 요즘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또 시작하게 됐어요. 네. 자꾸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달라고 해가지고 조금 민망한 적이 몇 번 있는데. 네. 따뜻한 아를 이제 좀. 따뜻한 아가 아니라 따뜻한 아메리카노. 독특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레시피? 아우 막. 진짜 웬만하면 그 고유 아의 그거를 건드리지 않는 편을 되게 좋아하는데 딱 하나 제가 허용하는 게 있어요. 커피콩 브랜드의 헤이즐넛 아메리카노가 있거든요. 그게 여러분요, 그게 맛있습니다. 헤이즐넛 아메리카노는 맛있어요. 네. 이야. 아, 제가 먹어보고 싶은 맛입니다. 아, 허니는 너무 예상이 가는 맛인데. 이건 어디서 팔려나? 오렌지? 잠깐만. 이거 한번 먹어볼게. 오렌지. 오렌지를 어느 정도 넣은 거예요? 어우, 밑에 침전물이 있네. 야. 침전물이. 까마리액젓 아니지? 굳이. 그니까 아싸리 이제 오렌지 맛을 낼 거면 좀 더 내셔도 될 것 같아요. 허니 아메리카노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달아, 너무 달아. 근데 이거는 허니 아메리카노는 본 적 있어요. 뭔가 약간 해장 메뉴로 카페에 보면은 이제 꿀이 또 해장이 좋으니까 해장 메뉴로 있는 건 봤는데 맛있네? 잠시만. 이게 단맛이 이래서 무서워요. 계속 땡기게 하네. 너무 달아, 너무 달아. 키캣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제가 더치커피 원회까지 주문해가면서 먹었던 곳이 있는데 에슬로우라는, 네, 저기 도산대로 쪽에 많이 있는 데 있어요. 거기 원액을 파는데 그거 7:1 비율로 해가지고 물 7, 원액 1 비율로 해가지고 드시면 커피를 써서 못 먹는 사람들, 아는 쓰다라는 고정관념이 있는 사람들한테 커피 입문, 아 입문 최적. 네, 꼭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네. 네, 아 빼면 시체인 저 승관이와 함께한 줌톱이 어떠셨나요? 오늘 제가 꿀팁을 많이 알려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꼭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료 마음껏 드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요즘 서서히 새로운 맛에 많이 깨달아가고 있어가지고 아직 저는 이거 핸드드립 쪽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거는 허니 아메리카노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네. 단 것도 꽤나 괜찮네요. 너무 달아, 너무 달아. 네, 오늘 제가 찍은 화보 코스모폴리탄 3호로에 이렇게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굉장히 멋있는 컨셉으로도 많이 찍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승관이와 함께한 줌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네, 잠깐만요. 뭐 3호로요? 유튜브랑 뭐랑? 우리 둘 다 지금 정신 나간 것 같아요, 그쵸? 잠깐만. 네, 저 승관이와 함께한 줌톱 화보는요 3호로 이렇게 나오니까요. 말을 똑바로 해, 무슨 거야? 정신 차려. 네, 화보는요 감사합니다. 풀버전은 코스 풀 일단.